안녕하세요. 저는 송주원입니다. 스페인 인디언 다큐 영화제에 초대되어 영광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예, 청파동 푸른고개가 있는 동네는 서울에 있는 서울역 근처에 청파동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청파동은 고려시대 물길이 흘렀던 마을이고 거기에 한일전쟁의 흔적을 많이 품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한일전쟁 때 일본인 그 순사들이 살았던 마을이라서 거기에는 적산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이고요. 거기는 이제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을이라서 그 마을들이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도시 재개발 이슈로 사라져가고 있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골목들, 마을이 가지고 있는 삶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개발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을의 골목들을 무용수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요. 그 전쟁의 역사의 노래가 있었던 계단, 42계단, 네.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하고, 600년대 은행나무, 거기는 그 프랑스 대사관저였었대요. 지금 그 집도 폐허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사라져간 마을을 기록하고, 그걸 춤으로 어떤 은유와 상징을 가진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많은 네온안이 있지만 또그 안에 보들보들한 삶이 있고 각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서울에 오시게 된다면 청파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